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시속 50km 후면 단속 구간입니다. 이어서 346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
약 600m 앞에서 시흥시청 방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. 약 300m 앞에서 시흥시청 방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이어서 642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600m 앞에서 부천 월곶 포구 방면 왼쪽 고가 차도로 진입하세요.
잠시 후 사망사고 다발 지역입니다. 잠시 후 왼쪽 고가차도로 진입하세요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600m 앞 월곶 교차로에서 부천, 신천 IC 방면 좌회전입니다. 약 300m 앞 월곶 교차로에서 부천, 신천 IC 방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6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6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
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600m 앞에서 서창이 지구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 IC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현 JC 방면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. 우측 첫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. 잠시 후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. 약 300m 앞 신천 IC 3거리에서 신천 IC 안현 JC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우측 첫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.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약 500m 앞 신천 IC에서 서울, 광명, 수도권 제1순환선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
지방에 터널이 있습니다.
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. 500m 앞에서 성산대교, 광명교 방면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. 약 5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지하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.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. 300m 앞 녹색 교통지역 단속 구간입니다. 약 600m 앞에서 성산대교, 고척교 방면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600m 앞에서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잠시 후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600m 앞 오금교에서 북천, 양천구청, 구로역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
부천, 양천구청, 구로역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 오금교에서 구로역 방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36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36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.